러시아의 썬데이 기탐. 네, 썬데이 기탐 시작합니다. 저번 주에서 JHS 페달스에서 나온 이펙터인데요. 얘는 이야, 네, 얘는요 정말 쓸데없이. 야, 이게 또 선물 포장되어 있네요. 자, 이름도 예쁜 그 유니콘. 이게 유니바이브의 뭔가 자존심이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자부심이 굉장하더라고요. 이 이펙터에 대해서. 자, 이거 우리나라에 리뷰 나온 건 없고요. 외국 리뷰를 보면요, 굉장히 CG가 발라져 있어서 뭐 뾰로롱 유니콘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그 정도로 좀 신비로운 사운드의 유니바이브를 좀 이렇게 유니바이브의 정석 그 이렇게 복각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가격대도 약간 있다고 들었어요. 자, 무게는요 330. 근데 이 정도면 뭐 그렇게 무겁진 않은. 네, 이 전체적으로 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와. 자, 그러면은 탭 템포도 함께 달려 있다고 하는데 사운드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탐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 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자, 유니콘. 얘는 탭템포 유니바이브 사운드가 기재되고요. 탭템포 컨트롤이 추가가 된. 네. 아, 딜레이가요? 그거군요. 네, 유니바이브. 예, 그래서 유니콘이라고. 예, 유니콘 유니바이브. 유니바이브. 아. 예. 포토셀 모듈레이터 탭템포. 그래서 유니바이브에서 탭템포 달려 있는 게 약간 좀 그래도 딜레이는 많이 있는데. 네, 예, 예, 예. 없죠, 없죠. 그러니까 탭템포가 추가됐다고 또 이렇게 써져 있네요. 또 여기 탭 익스프레션 페달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멀리서 그렇죠 리모트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그리고 핑크 플로이드의 브레스나 아니면 지미 핸드릭스의 스타 스팽글드 배너. 스타 스팽글드 배너 성조가죠, 성조가. 그렇죠. 네. 우드스탁, 뭐 로빈 타워, 뭐 브릿지 오브 사이 등의 사운드는 우선 포토셀 베이스드 바이브 이펙터가 생겨남으로써 그 이펙터를 사용해서 좀 그런 노래들을 이제 구현을 한 건데요. 좀 모듈레이션 그리고 페이징 로터리 사운드를 좀 여기서 좀 수렴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거 되게 간단하네. 비브라토도 되고요. 네. 스피드 레이시오, 뎁스, 볼륨. 볼륨. 네. 그리고 이거 드라이 사운드, 웨어 사운드. 좀. 네. 좀 간단하게 돼 있고요. 스피드 노브 있고요. 탭 템포가 따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 탭으로 스피드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비브라토나 아니면은 그런 뭐 모듈레이션, 페이징 같은 것들을 탭으로 네. 설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어우, 좋다. 예. 예. 얘도 나만 장난이 아니네, 이게. 잠깐만, 레티오 우선은 좀. 볼륨을 올려볼까요? 뒤에 바이브 소리, 네, 테일 볼륨이 올라가네요. 뎁스 조절해볼게요. 자, 스피드 가볼게요. 그래서 탭으로 그렇죠. 이게 곡의 스피드에 따라서 처음에 이렇게 스피드를 올려놨다가 마지막에 리타이어 되는 부분이나 느려지는 부분에 탭으로 스피드 조절까지 할 수 있어요. 그거 굉장히
좋네. 좋은 것 같아요. 네네네. 이게 사운드가요.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 전 시간에 딜레이 정말 천상의 소리 우리 핑크팬더님 네 딜레이 했었죠. 그 소리와 마찬가지로 뒤에 빠지는 이 사운드 메이킹 자체가 스튜디오 사운드의 메이킹 우리 이 처리가 된 사운드가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진짜 좋다 이거. 이게 진교 그러니까 만약에 이 유니바이브랑 이게 388,000원입니다. 똑같아요. 와. 얘랑 유니콘하고 핑크팬더랑 네. 친구 하면은 소개시켜줘요 서로. 네. 그러면 공간계에 신이 나오는 거죠. 네. 주머니는 좀 얇아지겠지만. 그렇죠. 사운드는 완전 두터워지겠죠. 자, 웨트 한번 가볼게요. 이 상태에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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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컥울컥울컥 더 물 먹은 소리가 나긴 나네요. 스피드 좀 줄여볼까요? 이게 하이엔드 퀄리티의 이펙터라고 해서 사실 가격대만 높아지고 그 안에 네, 알맹이가 좀 부실하면 어쩌나 라는 생각을 약간은 했었는데요. 이 전 시간부터 핑크팬더부터 뭐가 달라? 알맹이가 예. 달라. 튼실합니다. 정말로요. 이거 너무너무 뭐 발라놨나 안에 오일 처리 뭐 오일 그러니까 피니쉬 해놨나? 야, 어쩜 이렇게 좋네요. 사운드가 이렇게 달라졌지? 장인 정신으로 만들었나? 와, 얘네 진짜 벼르고 만들었다는 생각이 물씬 나게 하는 그런 겁니다. 마샬로 바꾼 다음에요. 예, 네, 우리 바꾸죠. 깁슨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좋겠죠, 뭐. 이거 그렇죠. 그냥 이거 뭐 락 좀 락킹한 곡을 쳐도 유니바이브 껴놓으면 은근히 매력 있고 뭐 있어요. 맞아요, 뭐, 맞아요. 뭐 있어요, 막 옛날 어디 뭐. 이 정도에다 딱 켜놓으면 멋있어요. 지금 체이스나인만 살짝 들어가 있는데 멋있어. 굿. 이게 와 퍼즈나 퍼즈 이거 그냥 드라이브에 퍼즈 느낌이나 아니면 와 오토바이 걸린 것 같은 느낌이 나죠. 네. 이게 바이브의 특징이에요. 이게 뎁스를 아니 뎁스가 아니라 스피드를 좀 높이면요. 해봐요. 비브라토를 네.
잘났네. 이게 디지털 에뮬레이션이 아니라 포토샵 위상을 자랑하는 이펙터래요. 1960년대에 좀 이런 그 리듬 사운드에서 지금 방금 했다시피 이런 사운드를 내는데 좀 진짜 적합한 그런 유니바이브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 이게 이 리듬이 좀 사이키델릭하게. 어, 맞아요, 맞아. 좋다. 이게 딜레이와는 또 다른 그 울렁울렁함이 있기 때문에 예, 뒤에 이제 백킹 기타 사운드에 묻혀주면은 사이키델릭도 가능하면서 옛날에 그 60년대 사운드도 내면서 그리고 또 자신만의 개성 있는 그런 또 사운드를 내는데 되게 적합한 유니바이브 오리지널 써보셨어요? 유니바이브 오리지널이요? 아니 아니 안 써봤어요. 그거 뭐 구하기도 힘들던데. 네, 네.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것 뭐 괜찮겠죠 뭐. 잘 안 먹어요. 잘 안 들려. 아, 그 뭐 걸려 있는지 안 들렸는지 좀 이렇게. 아, 분명히 걸려 이렇게 우걱우걱 하는데 에이. 어떻게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조금 이렇게 울컥거리는 게 안 이뻐. 아. 이게 좀 비껴나요, 음정에서. 아. 두 우 우 이렇게 울어요. 좀 디튠되는 느낌이 예. 좀 많군요. 그러니까 얘는 정튠이에요. 웨트에다 놓고 조금 이걸 스피드를 줄여서 하면 어. 약 그렇죠, 그렇죠. 요게 기분 나쁘게 들릴 때가 있어요. 워낙 그 굵은 음이 움직여가지고 유니바이브가 아, 그렇죠, 그렇죠. 저음에서 막 확 울컥 울렁거리는 네, 느낌, 울렁거리는 네, 느낌. 이게 매력이란 매력인데 드라이에다 놓고 쓰시면 되겠네요. 깔끔하죠, 뭐. 이제 뎁스랑 스피드로 곡의 색깔을 정하시고요. 어, 볼륨은 믹스예요. 믹스. 예, 믹스를 얼마만큼 묻힐 건가 선택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사운드 메이킹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얘 사운드도 되게 테일 사운드가 굉장히 좋네요.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도 사십시오. 아니 지금 몇주 동안 계속 사라 그러면 사세요. 이것 봐. 인생 한번 산다며. 욜로족이기 때문에. 네, 이거 구입하시면은 쓸모가 좀 많을 것 같은 그런 기회인 것 같고요. 저는요, 유니바이브계의 토네이도라고 합니다. 토네이도죠? 네, 뭔가 좀 태풍이야, 태풍. 진짜 막 난리 났어요. 휘몰아치는 유니바이브 들어본 사운드 중에 가장 역가도 크고요. 근데 사용 빈도도 높고요. 그리고 탭템포 기능까지 있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스피드로 구조 가능하고 뎁스도 굉장히 적응합니다. 네. 역가가 높은데 극단적인 듣기 싫은 소리 안 납니다. 어, 네네네네. 네, 그 원래 이펙트 끝까지 돌리면 못 쓰는 소리가 이만큼씩 있죠. 맞아요, 맞아요. 네, 없습니다, 그러고. 네. 사운드 메이킹 너무 잘해놔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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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유니콘, 유니바이브의 태풍, 토네이도 같은 존재 유니콘 함께 해봤고요. 네. 자, 점수 드릴게요. 몇 대? 8.5. 저 8점이요. 네. 과임에도 불구하고 아, 이게 거의 상위점을 받은 유니바이브입니다. 어, 핑크 팬더한테 너무 많이 채워갖고. 아, 저 지금 그거에 정신이 없어 지금. 에이, 뭔가 한 대 후려 맞은 에이, 듯한 내가 그런 느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슨 기타를 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와 참. 자 오늘도 JHS사의 놀라운 기어 함께 해봤고요. 진짜 놀랍네요. 자, 어머 놀랍네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멋진 기어와 함께 찾아뵐 테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늦더위 이제 계속 기승을 부릴 것 같은데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네 맛있는 거 많이 챙겨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여러분들 안녕.